자, 오마이캠프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네이버 카페를 그동안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 그리고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 궁금해요, 저런 거 궁금해요, 올려주시면 제가 그쪽에 관련된 정보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찍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네이버 오마이캠프 네이버 카페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밖에 이렇게 비 오고 있는데 실내가 매우 조용해요. 지금 맥스팬을 달아놔서 그렇지, 제가 저희 샘플차는 다 방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맥스팬 있는 자리에 소음이 나와서 그렇지, 빗소리가 그렇게 천정에서 나오는 빗소리는 안 들려요. 벽으로 치는데 치고 들어오는 빗소리는 없어요. 지금 계속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길가에서 찍으면서 창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자동차 소리는 들리지 않고 맥스팬을 통해서 들어오는 빗소리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꾸면, 캠핑카 제대로 꾸며놔서 장기간 오래 타면 본전 뽑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기하고 히터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차츰차츰 필요에 의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2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밖에는 굉장히 습할 거예요. 근데 내부는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쾌적합니다. 습도가 44%밖에 안 돼요. 아까 90%였던 게 44까지 내려갔어요. 안에는 쾌적해요. 제가 제대로 꾸며놓으면은 큰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에는 쾌적하고, 저는 추워서 잠바 입고 있는데 최피는 반팔하고 반바지 입어갖고 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 미안하다. 자, 지금 경과 시간 15분 지났습니다. 온도 7도 떨어졌어요. 자, 토출구에서 나오는 바람을 한번, 바람으로 한번 식혀보겠습니다. 토출구에서 나오는 걸. 거기다 대봐. 전기를 많이 먹는 에어컨, 간단합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냉방 능력이 충분해서 굉장히 많이 냉방을 시키는 거예요. 에어컨은 원리가 간단해요. 냉방을 많이 시키면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잠잘 때 열대야 정도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대체품이 있어요. 이동식 에어컨을 쓰시면 돼요. 이동식 에어컨 작은 걸 사용하시면 대체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220볼트 전기를 쓸 수가 있으니까, 가정용으로 나오는 이동식 에어컨이나 캠핑용으로 나오는 이동식 에어컨 부피 작은 걸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차를 떼약볕을 버티면서 견뎌줄 수 있는 그 냉방 능력이라고 하면 목돈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잠잘 때 고럴 때 시원한 바람 정도만, 습하지만 않거나 그리고 잠을 못 이룰 정도가 아닌 것만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식 에어컨 220볼트를 써서 이동식 에어컨으로 쓰시는 게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식 에어컨을 오래전부터 봤어요. 2017년도 정도에 봤을 거예요. 그때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난방 텐트라고 있잖아요. 난방 텐트라고, 중국은 전기세가 한국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세를 아끼려고 집 전체를 에어컨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난방 텐트를 설치해 놓고 그 안에다가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한 요만했죠, 부피가. 전기세를 아끼려고, 전기료를 아끼려고 그걸 이용해서 냉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참 중국의 상용화 기술은 한국보다 많이 앞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5년이 지나니까 소형 이동식 에어컨들이 굉장히 대량 보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중에 도는 그 물건 제품들 거의가 아니라 100%라고 봐도 100%일 거예요. 다 중국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형 냉방기가, 소형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은 다 중국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걸 만들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들어오고 있는 제품들이 뭐, 한 50만 원 정도면은 적절한 걸쓸수 있도록 그렇게 수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에어컨을 꾸미시는 분들은, 자주 쓰실 분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220볼트 전기까지 하시고 소형 냉방기를 쓰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몇 도야, 최 PD? 13.5도. 에? 나는 여기 한기가 느껴지더라니까? 한기가 느껴지니까 내가. 저렇게 찬 바람이 나오면서 내부의 실내 온도를 낮추면서 밖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에어컨을 하는 차량들은 이 단열 방음까지도 완벽해야만 어느 정도 에어컨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냉방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벽면에 있는 단열 방음 효과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비 오고 한산한다. 제가 뭐 회사 앞에 길거리에서 이걸 찍고 있지만, 비 오고 한산한 날
여러분들 어디 가든 주차 걱정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날이 오히려 제대로 꾸민 캠핑카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적당한 날이 되세요.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괜찮겠어요. 12.6도 나왔어요. 에어컨이 온도계가 차가운데, 온도계가 12.6도에 60%. 근데 아마 여기에 있으면은 다시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여기 밑에 골고루, 여기 온도까지 골고루 식혀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웅 소리 들리는 거 여러분 들리세요? 지금 밑에 우웅 소리가 바닥에서 지금 안 잡혀요 카메라. 여러분 저는 귀로는 들리는데 이 마이크로는 저 소리가 안 잡힐 거예요. 밑에 압축기가 지금 점점 서서히 들고 있습니다. 3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차감하는 차이와 거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숫자와는 여러분들 한 3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 너무 춥거든요. 지금 설정한 거 19도인데 모니터에 나와 있는 거는 19.5도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설정한 거 19도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암페어를 21암페어 정도 먹어요. 에코 강풍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정말 배터리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네. 우선 엔진을 켜서 실내 전체 온도를 충분히 낮춰놓고, 왜냐면 배터리로만 하면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니까 실내 전체를 낮춰놓고, 그리고 엔진을 끄고선 이 뒤에 있는 에어컨을 켜고서 그 온도를 유지시켜주면은 지금만큼의 전기는 안 들어가겠네. 강풍으로 하니까 한 10A 정도가 더 먹으니까 약풍으로 해봐, 약풍. 여름에 캠핑용 에어컨 쓰면서 긴팔 입고 비 맞으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나쁘지 않네요. 냉방, 난방 간단합니다. 전기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냉방, 난방은 순수하게 전기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270A 정도도 하루 정도 쓰시는 거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일부러 햇볕 아래 딱 빼대서 그 태양과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겠지만, 지금처럼 한 30분 정도 풀로 60A로 에어컨을 끌어당겨 쓰면서 그리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거는 약 한 20A 정도 꾸준하게 전기를 먹어요. 20A 정도로 꾸준하게 전기를 먹어서 실내의 습기와 온도를 잠잘 수 있는 정도로 유지를 시킨다 그러면 그렇게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먹지는 않아요. 비용의 문제죠. 얼마나 깔끔하고 편하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비용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에어컨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이동용 에어컨으로 만들 것이냐. 항상 이동식과 고정식은 그만큼의 비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편리한 거는 고정식이지만 비용은 고정식이 훨씬 비싸죠. 제가 대체품으로 갖고 다니는 케이스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 대체품을 사용하는 케이스들은 요게 먼저 나온 다음에 대체품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저희한테 오시는 AS 받으러 가끔 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동식 에어컨 많이 갖고 다니세요. 이동식 에어컨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보급된 지가 최근에 보급이 된 거지 제가 그거 처음 본 게 2017년도에 봤으니까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캐리어가 에어컨 개발할 때 에어컨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기에서 효율이 좋아지는 거는 인버터 모터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나머지 뭐 보온이라든가 뭐 이런 그 냉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발전도 있었지만 그거는 어차피 똑같은 것 비슷한 것들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에어컨 전기를 이용한 냉방의 원리는 획기적인 제품들은 아직도 없다라는 거. 그런 획기적인 제품들이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이미 다 달려나왔겠죠. 획기적인 제품이면 대기업들이 이미 다 도입했을 거예요. 에어컨은 어쨌거나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자주 쓰실 분들은 도입을 고려해 보시는 거. 뭐 하루 정도 나는 쾌적하게 자고 싶다. 그냥 문 딱 닫아놓고 조용하게 자고 싶다. 비 맞는 거 그냥 들으면서 이러신 분들은 에어컨 나쁘지 않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에어컨이 가동이 되니까요. 저희 회사는 공기 압축기가 있어요. 컴프레셔라고 공기 압축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왕복 압축기를 썼죠. 왕복 압축기를 쓰다가 굉장히 단순하죠. 왕복 압축기는 잔고장이 없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냥 팡팡팡팡팡팡팡 터지면서 사용되는 왕복 압축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6년 전에 공기 압축기를 스크류 컴프레셔 타입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인버터 모터를 썼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껴진 게 이 압축기를 20kg짜리 2개, 10kg짜리 3개를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30kg짜리 그 스크류 컴프레셔로 바꾼 다음에 나머지를 다 중고로 팔았어요. 그리고서 한 달에 전기세가 10만 원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한 60kg 돼 있는 거를 30kg로 바꿨으니까 딸려야 되는데 전기세는 덜 나오고 덜 나가고 그 컴프레셔 자체의 용량이 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는 거죠. 아, 인버터 모터가 좋긴 좋구나. 인버터 모터를 적용한 제품이 전기를 확실하게 덜 먹는구나. 지금 6년 됐으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절감이 됐다 그러면 제가 봐서 스크류 컴프레셔 도입 그 인버터를 쓰면서 저는 전기세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기계값을 뽑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인버터 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아 인버터 모터가 도입된 제품을 쓰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겠구나. 항상 가동돼야 되는 거 항상. 근데 스크류 컴프레셔는 이제 저희가 관련된 업종들은 스크류 컴프레셔는 항상 돌아가. 일하는 내내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일하는 내내. 그래서 제가 스크류 컴프레셔에 도입되어 있는 인버터 모터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죠.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 드린 게 수납, 침상 구조, 그리고 전기, 히터까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써보니까 이 습한 날씨에 지금 밖에 나가기만 해도 벌써 습도가 90% 가까이 육박하는데 쾌적하잖아요. 에어컨까지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예요. 그러면 한 여름에도 나가서 에어컨 켜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해요. 밖에 빗소리보다 조용합니다. 정말 1년 내내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번은 캠핑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에어컨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대체품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근데 저라면 에어컨을 달 것 같아요. 정말 쾌적해요. 어우, 코가 말릴 정도야. 이게 몇 프로야? 44%에 20.5도. 얘기 다 끝난 거지? 예. 어우, 난 더 도저히 못 찾겠다. 뒷정리하러 와. 어우, 추워, 추워. 추워, 어우, 추워, 추워. 추워.